수업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256페이지까지 왔어요. 아, 빨라. 그런데 제가 스피디하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보시면 256페이지 중간 보세요. 지도와 명령이 나와. 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는 등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반 관광 사업이 아니잖아요. 카지노업은. 사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주의와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뭐 법령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하면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마련해 둬야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계속 지도 편달을 할수 있는 거죠. 보면 지도는 뭐예요? 행정기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업에 관하여 그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객체인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임의의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작용이야. 법령에는 근거를 갖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법령에 없어. 하지만 딱 보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법에는 근거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지도할 수 있어. 그리고 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에 대한 명령으로 행정권이 정립하는 법규의 성령 규정을 성질을 지니고 있어. 아, 지도는 법령적으로는 큰 상관이 없지만 지도할 수 있어. 그리고 명령은 명령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지노 사업은요, 굉장히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예측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검사 기관이 검사를 잘 하지 못했을 적에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또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구 있잖아요. 시설과 기구라고 했죠. 시설과 기구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면 굉장히 선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지도와 명령에 관한 규정을 넣어둔 거예요. 11번, 카지노 사업자의 준수 사항 법령. 이거 당연히 다 외워야 돼요. 9번까지 다음 페이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1번부터 9번까지 다 외워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5번 보시면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면 안 돼. 카지노 사업자들 보면요. 무슨 코엑스 쪽에 보면은 무슨 뭐 있어요. 제가 뭐 업체명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 게 거기도 보면 유명한 무슨 한류스타나 무슨 그런 분들이 이제 얼굴 정말 이만 대문짝만하게 해갖고 거기다 이제 그걸 하고 선전을 하고 계신데 아니면 제가 또본 데는 뭐 다른 데도 있지만 그 공항 리무진 버스 있죠. 거기에도 또 근데 공항 리무진 버스는 충분히 할수 있죠. 그런데 무슨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버스 정류장 무슨 뭐 아주 공공 대중들이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분그 지역에 지점에다가 이런 광고나 선전을 카지노 그 업체들이 하면요.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죠. 그냥 애기들도 지나가다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수단을 통해서만 어떻게 돼요?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광고나 선전이 가야 되는 거야. 내야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총 매출액을 누락시키. 이거 굉장히 중요해. 총 매출액을 누락시키면요, 뭐하고 관련 있다고 그랬어요? 기금하고 관련 있어. 그래서, 죄송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 매출액을요, 카지노업자들이 높여서 신고하진 않잖아요. 대부분은 낮춰서 신고하려고. 여기서 붙은 것처럼 누락시켜. 그러면 매출액에 따라서 기금을 받기 때문에 총 매출액을 카지노업자가 누락시켜 버리면 관광진흥개발 기금 납부금도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소시키는 행위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총 매출액을 누락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8번, 19세 미만의 자를 입장시키는. 아까 19세 얘기 또 나왔었어요. 기억해 보세요. 뭐할 적에. 얘기 안 해드려요. 찾아보세요. 9번,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유도 없이 60일 이상 휴업을 하면요. 기금은 어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관광객 어떻게 유치한다고 그랬으면서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건 이제 또, 익스큐즈가 가능한 거지만,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오늘 카지노업 대표가 일하지 말래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사소한 일들. 정당하지 않은, 뭐 리포팅이 안된 내용들로 휴업을 하면 안 되죠. 2번, 카지노 사업자는 어떻게 돼요? 영업준칙 꼭 지키셔야 돼요.
5번까지 영업 규칙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 자주 나. 아까는 카지노 사업자가 허가를 받는데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허가 안 내줘. 그런데 지금은 뭐야? 영업에 이런 사항들은 있으면 안 돼. 이래서 영업 준칙을 내려줬어요. 최소 1일 영업 시간. 그렇죠? 게임 테이블에 집전환 부착 및 내기 금액 한도의 경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것도 별표 이제 시행 규칙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슬롯 머신 및 비디오 게임의 최소 배당은 이거 어떻게 돼요? 중요해요. 그리고 전산시설 환존소 계산실 폐쇄회로의 관리 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 참여 불가. 당연하죠. 카지노 종사원이 카지노 게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절대 안 되죠. 왜냐면 굉장히 나쁘게 사용될 소지가 다분하단 말이에요. 폐쇄회로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CCTV예요. CCTV 약자 풀네임이 뭔지 아세요? CCTV 약자예요. 그쵸? 폐쇄야, 클로즈드야. 그리고 회로예요. 서킷.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나와야 돼? TV 나오잖아. 텔레비전이죠. 그쵸? 아, 클로즈드구나. 폐쇄구나. 그쵸? 여러분 요새 CCTV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폐쇄회로 놓으니까 아 이게 폐쇄회로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CCTV예요. 그 다음에 기금 납부 굉장히 중요해. 이거 단연컨대 꼭 문제 나와요. 기금 납부 257페이지 1번부터 제가 뭐 일일이 100분의 10 이거 얘기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라. 그쵸? 그러셔서 1, 2, 3, 4 다 체크. 그 다음에 사항에 보면 쭉쭉 보시다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징수 비율이 나와요. 이것이 액기스야. 1. 연간 총 매출액이 10억 원이야. 근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10억 원 이하 매출 내려고 카지노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아무튼 간에 법령상으로 이렇게 돼. 총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만 내면 돼. 10억의 100분의 1은 뭐냐 말이죠. 아실 수 있죠. 연간 총 매출액이 10억 원 초과 100억 이하야. 그러면 1000만 원은 무조건 1000만 원 플러스 총 매출액의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문제 분명히 나와요. 100분의 5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겠죠. A 카지노가 총 매출액이 200억이었다. 이럴 경우 기금으로 내는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연간 총 매출액이 100억 원 초과했잖아요. 200억이잖아요. 그러면 4억 6천만 원 플러스 총 매출액 중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인 거예요. 그러면 200억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러면 무조건 기금은요. 100억 이상이기 때문에 4억 6천은 깔고 들어가. 4억 6천에다가 플러스에다가 총 매출액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아까 200억이니까 100억이죠. 그러니까 100억 원의 금액의 100분의 10인 거야. 그러면은 100억 원의 초과 금액에서 100분의 10은 얼마야? 10억이야. 그러면 매출액은 얼마가 되냔 말이죠. 4억 6천 플러스 10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건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러니까 어때요? 또 기억 안 나. 어우 저요. 교수님이 문제를 푸는데 그게 도대체 100분의 10인지 100분의 5인지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그랬죠. 문제지 옆에다가 적어놔. 머리로 절대 하지 마세요. 이 계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문제를 잘못 풀어. 계산을 잘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 다음으로 오른 것은 다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옆에다가 적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10억 원이 그 다음에 10억에서 100억 이하 그 다음에 100억 이상 이렇게 100억 원 초과 이렇게 나왔잖아. 세 개를 1, 2, 3으로 적어 놓는 거야 옆에다. 그러면 거기에 대입시켜 갖고만 풀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머리로 하지 마세요. 머리로 해서 잘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문제 안 틀리면 좋은데 갑자기 생각 그때는 왜 그렇게 바보스러워지는지 모르겠어. 문제 풀 적에는 학생들이 툭 치면 잘해. 근데 막상 시험 볼 적에는요 이 이성이 마비된지 그냥 잠깐 생각을 잘못하면 그것을
10억을 뭐 저 1억으로 보고 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류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옆에 써놓으시면 돼요. 써놓고 외웠던 거를 거기에 대입만 시키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안전해요. 저는요. 너무 잘해서 자 알아서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자신만만해서 나는 옆에 앉거나 그러시면 그러실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258페이지 보면 카지노 사업자는 매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대표를 누구한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의 총 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알려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 그랬기 때문에 제가 관광개발진흥기금 있죠. 그 법을 먼저 한 거예요. 이거를요. 그 법에 대해서 모르면 이거 또 막 헷갈려. 근데 우리는 지금 기금법 배웠단 말이야. 거기에서 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어카운트 있죠. 기억하시죠? 계정은 누가 지정하냐면 거기 한국은행에 지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은행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 경우 납부금을 2회에 나눠 내게 할 수 있대. 납부기간은 다 2회에 낼 수 있어요. 왜냐면 몇 억, 매출액에 따라 금액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내면 물론 좋지만 또 어떤 여유는 주는 거예요. 그래, 두 번에 걸쳐서 내, 이렇게. 1회는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2회는 9월 30일까지예요. 요거 기억하시고, 카지노 사업자는 천재비 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금을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이래. 그렇죠. 저희 갑자기 무슨 카지노업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뭐 지진이 났어요. 뭐 지진이 나서 그냥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없어갖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그 사유가 없어지는 거. 다 복구했어. 복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혼자 무조건 저는요. 이렇게 사항이니까 그냥 제가 이렇기 때문에 저 리포팅 안 하고 그냥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미 얘기를 해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부 그 담당자한테 우리 이러이러한 사고가 생겨서 지금 납부를 못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겠죠. 그리고 5번. 5항 납부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꼭 체크하셔서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셨어. 카지노 사업자가. 그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그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거 어디서도 이의 신청 얘기 나왔는데 이의 신청 얘기 나온 적 있어요. 꼭 찾아보세요. 얘기 안 해드려요. 그렇죠? 요거 그리고 언제까지 서면으로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지 심의하고 서면으로 알리는 거 기간도 있어. 찾아내셔야 돼. 그것도 문제 자주 나와요. 그러면 이제 카지노업은 거의 다 했어요. 다 나왔어. 무슨 허가를 어떻게 내주냐, 영업준칙은 어떻게 되주냐, 허가하는 사람의 자격도 필요해. 그 다음에 영업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몇 게임 시설에 게임이 몇 게임 이상이어야지 허가 내줄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었어요. 관광진흥개발기금 얘기도 나왔어. 그쵸? 여기까지가 카지노 사업의 관광진흥법에 속한 일들이었어요. 그쵸? 꼭 체크. 카지노는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문제 나오기가 쉬워. 근데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문제 나올 거를 다 외워버리면 문제 맞추는데 얼마나 상쾌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뭐 차라리 모르는 데서 나오면 너무 허망한데 나온다고 하는 데서 나와주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그렇죠? 체크. 유언시설업 나와요. 조건부 영업허가는 1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유언시설업 허가를 할 때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나왔어. 그렇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서 한 차례에 한해서 1년을 넘지 않는 거예요. 요거 체크. 그렇죠?
보면 참고로 제가 하이라이트 넣어서 제 책의 그 장점은요. 특히 법규, 다른 것도 그렇지만 법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은 박스를 해놨어요. 이렇게 보시기 좋게.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러니까 덜 중요하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덜 중요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법규를 그냥 혼자 공부하시는 분은 그냥 다 외워야 돼. 근데 알면서 공부하면 시간이 더 절약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한번 보세요. 요 그런 걸,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찝어드리고 심지어 박스로까지 넣어놨으니까 외우면 돼. 그리고 문제를 맞추면 돼요. 참고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는 5년 이내요. 일반 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 이내요. 꼭 체크. 그리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를 말한다. 1, 2, 3 다 체크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음 페이지 보면 안전성 검사 쭉쭉 나와요. 안전성 검사에서 중요한 거는 횟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 259페이지 보면 하이라이트로 그 박스를 검은 부분으로 해놨잖아요. 그 위에 보시면 위에 것도 중요한데 특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등 시행규칙 제40조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체크. 특히 2항 보세요.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뭐예요? 자로서 쭉쭉쭉 나오죠. 제1항에 따른, 제1항은 바로 위에 거.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대상 유기시설 유기기구에 대하여 검사 항목별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돼. 안전성 검사를 받는데 항목별로 받아야 돼. 그리고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다만, 또 다만 나왔어. 아, 다만 너무 나와서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한데 저는 다만이 나온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문제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 최초로 안전성 검사를 받은 자는 10년이 지난 안전성 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 매해 1회씩 했죠. 그럼 10번 했는데 처음이 시작해서 10년이 지났단 말이야. 그런 경우 유기시설 유기구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반기는 뭐예요? 6개월에 한 번씩 이상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1회였다가 근데 이거 10년 지났대.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반기별로 1년에 2번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꼭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검사를 받아. 아, 재검사 받는 건 뭐지? 어우, 재검사 무섭죠? 다음 페이지. 1, 2, 3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거 재검사 받는 거 문제 나올 소지가 높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이건 또 재검사 받아야 돼. 당연해.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이거 당연하죠. 그리고 특히 가로 보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결함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는 제외. 그러니까 유기기구 결함은 아니고 사고가 어떻게 났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당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유기기구, 유기시설은 검사를 받아야 돼. 무슨 검사? 재검사. 3.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하거나 최근 6개월간의 운행 정지 기간에 합산 일이 3개월 이상인 유기기구 시설 또는 유기기구. 아, 그렇구나. 운행을 3개월 이상 안 했으면 좀 빡빡하지 않겠어요? 사람도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갖고 3개월을 가만히 앉아서 3개월을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몸이 하나가 부서질지도 몰라. 왜냐면 뻑뻑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설이나 기구들은요, 뻑뻑하면 안 되죠. 나사 하나 풀려도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잖아요. 나사 롤러코스터 저 위 몇십 미터 위에 상공을 막 떠도는 롤러코스터가 나사가 하나 툭 빠졌어. 완전 이건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재앙 영화 보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별거 아닌데 놀이기 시설에서 뭐 하나가 툭 터졌어. 뭐 누가 가다가 툭 쳐갖고 뭐 다 엎어지면서 막 그냥 하나하나 막 연결이 되면서 그냥 재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하거나 최근 6개월간의 운행 정지 기간의 합산일이 3개월 이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해. 그쵸? 요거 꼭 체크.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는요, 이러면 안 되지만, 이게 중요해. 뭐가 중요해? 사고 났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고를 났는데 보고해야 돼. 보고 기간에. 사항 보세요. 사조 보면 제33조에 2 나오죠.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항 보면 유언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기구 또는 유기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 이 중대한 사고는 뭐지? 여기에 나온 중대한 사고는요, 262페이지에 나와요. 262페이지에 굉장히 이거 중요해요. 다섯 개 꼭 외우셔야 돼요. 시행령 제31조의 2인데 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 그 범위가 딱딱 나와요. 제가 이건 다시 설명 안 할 건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다 사고에 관련된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이러이러한 게 있대. 중상자, 무슨 진단 2주, 진단 결과 1주, 그 다음에 무슨 운행 정지가 30분 이상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중대한 사고란 말이에요. 이 중대한 사고를 모를 적에는 저 같으면요, 페이지 262페이지 적어 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즉시 사용 중지 및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무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돼. 우리 유언시설 저기 업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보고해야 돼. 통보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쭉쭉 보시고 통보는 260페이지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261페이지 보면 제2항에 보면 그 1항 있죠. 제2 보면 1항 나오는데 중요 표시 나오는데 꼭 체크해 두세요. 유언시설업자는 법 제33조의 2,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거나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뭐야 이거 당신들 통보했어. 우리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명령을 받아. 그러면 사고 조사해서 리포팅하세요. 그러면 7일 이내에 해야 돼. 자료를 제출해야 돼. 다만 나왔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언시설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하면 사유를 소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범위 내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아, 원래 7일인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조금 이러이러한 사고 수습도 있고 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거 조금 나중에 제출하면 안 될까요? 하면 그래요? 그러면 10일 이내에 제출을 연장까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거 체크.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용 중지 명령 나오죠. 개선 명령 나오죠. 철거 명령들 나와요. 다음 페이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262페이지에 나온다는 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들 내용 나왔어요. 이거 문제에 꼭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영업 262페이지 밑에 보면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나오죠. 등록 취소신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영업을 등록을 하려는 업체들이 있었잖아요. 사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록을 취소한 데네. 문제 나올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나올 확률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업자들은 어떻게 돼? 잃었을 적에는 나 완전 이렇게 돼.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죠. 한번 보세요.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꼭 체크. 1부터요. 제가 특별히 이건 얘기 안 할까요? 왜냐하면 1부터 다음 페이지 264페이지 20까지요. 무조건 다 공부하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대.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요. 263페이지에 보면 8에 2 나오죠. 이건 뭐예요? 제18조 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는요. 제가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여러분이 다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편하게 해드리려고 241페이지 내용이에요. 이건 241페이지 보면 제18조 2 나오죠. 그 내용이에요. 그것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한다는 거. 완전 심각한 내용이죠.
그리고 8의 3 보면 제19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뭐예요? 이것도 24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관광 숙박업 등의 등급 나오잖아요. 이거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 나온 231페이지에 나온 관광 숙박업 등의 등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등록 취소한대요. 굉장히 엄한 벌이죠. 사업자들한테는 그냥 거의 사형 수준이 사형 수준. 그렇잖아요. 업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걸 그러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교수님 그러면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서 외우시란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왜냐면 264페이지 한번 보세요. 너무 이런 건 당연한 거잖아. 19번 보세요. 19번에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 이거 충분히 이거 그럴 소지 있죠. 어디 이거 아주 뭐 이런 예는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차를 몰고 가는데 알코올을 섭취를 하신 거야. 그런데 그거를 그 경찰분들이 이걸 부르라고 했는데 이분이 계속 안 하고 어떻게 돼? 계속 방해. 막 그냥 술 취한 척은 뭐 어쩌게 돼? 막 방해하면 이분들은요 등록 취소당해요. 그 저기 운전면허증. 이것도 마찬가지야. 공무원이 검사를 하려고 근데 자꾸 방해하는 거. 이런 경우도 이분들은 이 사업자들은 이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해를 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등록 취소에 해당해요. 그리고 19번 보세요.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 이거는 완전 너무나 나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무조건 외울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재질이 나쁠 소지가 다분해.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건 뭐예요? 되지 않을 사업을 되게 했다는 소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해요. 이런 경우에. 엄하게 다스려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그리고 고의로 여행계획을 위반한 경우 그런 거죠. 여행업자들이 고의로 막 천재지변인 것처럼 해갖고 이러면 이런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혹시 있어. 막 천재지변이나 무슨 일인 것처럼 꾸며서 막 고의로 막 여러 계약들을 막 하고 막 이런 거야. 그러면 충분히 문제될 소지가 높아요. 그렇죠? 20까지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번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국외여행을 인솔시켰어. 이거 큰일 나죠. 그렇죠? 우리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 세 등급을 그때 공부했었어요. 거기에 속하지 않아서 자격증 없어. 국외여행 인솔 자격이 없는데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어요. 2번 카지노 사업자가 문화관광부 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어. 아까 지도와 명령 나온 명령을 내릴 수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릴 수 있다고 한 사업 나왔잖아요. 카지노 사업이에요. 그런데 카지노 사업자가 지도와 명령을 안 들었대. 충분히 어떻게 돼요? 이분들은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그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정지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한 벌인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4번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중요해 이거 관광사업자 그 물품의 수입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꼭 체크. 그 사업의 양도 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그 관광 사업자 등의 사업자의 등록 등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꼭 체크하세요. 관할 세무장이에요. 문제에 구청장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구청장 아니에요. 관할 세무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뭐에 관련된 거야? 관세법에 관련된 거잖아. 그러니까 구청장이 무등급 나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265페이지 폐쇄 조치 나와요. 좀 숨가쁘시죠?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렇죠? 265페이지 폐쇄 조치 보면 이러이렇게 했는데 도대체가 말을 안 들어먹어. 그리고 그냥 막 자기들끼리 막 불법 영업 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 1번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다음에 조치를 할 수 있다. 출동하시는 거죠. 이게 이 사업자가 계속 지도 명령 무슨 뭐 정지 무슨 뭐 했는데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어떻게 돼?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 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이거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이 세 개. 문제 나오기 너무 좋잖아. 2번.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물 등을 부착하는 거야. 게시물 거기다 붙여놓는 거죠. 이 업장은 뭐 무슨 법 몇 조에 의하여 사업이 정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 그렇죠. 시설물 등이나 기구들 나왔어. 그럼 이거 뭐에 가장 가깝겠어요? 카지노업 아니겠어요? 아니면 유기, 유원시설업 이런데. 그렇죠? 봉인시켜. 봉인 뭐야? 완전 봉해버리는 거야. 테이프 갖고 와갖고 아니면 뭐 어떤 걸로 해갖고 거기를 기구들을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기 폐쇄 조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과징금이 부과가 돼요. 과징금은 뭐예요? 제가 요약 정리해놨죠. 행정청이 일정의 행정법을 위반한 자에게 과하는 금전상의 제재야. 아, 금전상이야. 1번, 과징금의 부과 제37조예요.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아, 가름이 뭐예요? 원래는 이런 사람들은 사업정지 시켜버려야 돼.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정지 처분을 가름을 해. 왜냐하면 그 뭐예요? 사업자가 사업정지를 명해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폐쇄 조치는 가름을 시켜. 바꾸어 대신해서 뭘로 하는 거야? 돈으로 그냥 내라는 거야. 그런 거죠. 무슨 공익한테는 이로운 사업들을 하고 있어. 그런데 영업 제지를 받을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완전 이 사업체가 없어지면 그 이용자들은 너무 불편하게 돼.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분들이 볼 적에 구청이나 이런 데서 보실 적에 아유 저 사업장을 완전히 취소시켜서 영업을 안 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가름하여서 바꾸어서 과징금을 내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 2천만 원이면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 과징금으로서요. 그렇죠? 이거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과징금을 내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정지를 명하면 그 이용자들이 되게 불편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유 사업정지보다는 과징금 2천만 원 이하가 훨씬 낫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과징금 아유 뭐 2천만 원 내지는 2천만 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벌 중에 하나인 거예요. 266페이지 2호 보세요. 아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 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이 있어. 1항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시행령 별표 제3에 나왔어요. 이거 제가 별표도요. 제가 한 번씩 다 봐드릴 거거든요. 뭐뭐 중요하니까 이거 외우세요 할 거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특히 2항 등록기관 등의 장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 행위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어. 아, 천만 원, 2분의 1이니까 천만 원 정도는 더 내게 하거나 덜 내게 할 수 있는 거야.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어. 그렇죠. 2천만 원이 그냥 마지노선인 거야. 그렇죠? 꼭 체크. 왜냐하면 이 마지노선을 정해놓지 않으면요. 막 3천만 원 되고 4천만 원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좀 위험하죠. 체크. 그 다음에 관광 종사원 얘기 나와요. 종사원 특히 1번 이거 제가 설명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종사원의 자격 조건이요. 문제 자주 나와요. 1, 2 다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종사원의 자격 시험 나왔죠. 이거 모르는 분 있으세요? 특히 면접시험 보면 면접시험의 내용들. 요새는 이 면접시험에서 뭘 보느냐에 대한 문제가 자주 안 나오는데 누가 아나요? 나올지. 이거 면접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기역리언, 디귿리을미음 다 체크해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뭐 외국어 시험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역 안내사의 외국어 과목 있잖아요. 외국어 종류. 그거를 딴 거를 갖다 넣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적에 영어부터 아랍어까지 한번 외워두시는 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호텔 경영사는 뭐 해요? 호텔 서비스사는 뭐 해요? 이런 것들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특히 우리 시험 보는 뭐 관광 통역 안내사 외에 다른 그 직업군 있잖아요. 자격증 직업군을 무조건 외우란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외워두면 굉장히 좋아요. 어떤 이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시험을 보는지 조금 다르거든요. 많이 다르진 않고 이런 것들을 외워두시면 좋죠. 그리고 시험의 면제 268페이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의 공고는 어떻게 하는지 보면 꼭 체크하세요. 합격자의 공고는 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종료 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관광공사와 관광협회 중앙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요거 꼭 체크하세요. 특히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인데 특히 기역번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합격한다고 해서 증이 나오지 않아요. 60일 이내에 신청서와 사진, 그 2매, 그걸 첨부하셔서 관광공사 및 관광협회 중앙회에 등록을 신청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한테 거저기나 떠먹여 주지 않아요. 내가 자격을 획득했다고 해서 증이 발급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체크. 269페이지 3번, 그 다음에 4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등록을 한 자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주어야 돼. 또뭐 나와? 사항에서.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진 자는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그 자격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재교부하는 경우에 참고로 제가 넣어놨어요. 이것도 보세요. 이제는 무조건 안 저기 에듀티 안 해드렸대. 이미 그 전에 많이 했어. 5번, 6번, 7번, 8번 다 체크. 특히요, 6번은 새로 들어온 거예요. 6번에 관광통역 안내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안내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새로 들어갔어요. 완전 중요해. 너무나 당연한데 이게 예전에 이 조항은 없었어. 그리고 7번, 6, 7, 8이요. 새로 들어온 거예요. 7번 관광통역 안내에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폐용, 목에 거셔야 돼요. 폐용하셔야 돼요. 8번, 관광종사원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 돼. 요, 지금 8번까지 있잖아요. 6, 7, 8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 꼭 문제 나올 소지가 높아요. 그쵸? 요거 체크. 자격시험 나와요. 자격시험은 뭐예요? 자격 취소. 취소 나오네. 자격증을 발급 받았는데 취소당할 수. 이거는 완전 아까 말한 대로 사업자들이 등록 취소 당한 것도 사형이야. 그런데 우리 종사원들도 자격 취소 당합니다. 이건 사형 당하는 거다. 물론 사람이 죽는 건 아니고 이 업에서는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체크 자격 취소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격을 가진 종사원이 관광 종사원이 다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자격을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쵸? 취소하거나 자격 정지인 거야. 1번에서 5번까지. 이거 제가 다 설명 안 해도 돼요. 굉장히 다 중요해요.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하면 절대로 안 돼요. 체크.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관광 사업 관련 단체들이나, 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있어. 그 밑에 무슨 여행자협회 이런 그 사업자들이 있죠. 관광, 이분들은 돈 버시는 분들 아니에요. 무슨 업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270페이지에 업무 보세요. 이거 문제 자주 나와요. 협회는, 무슨 협회?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는 다음에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돼. 관광사업, 무슨 통계, 교육, 회원 공제 쭉쭉 나오죠. 9번까지, 8번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가끔가다 관광협회 중앙회에 업무가 아닌,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다 여기 보면 무슨 공제사업 회원의 무슨 교육과 사후관리 이런 거 나오죠. 관광협회 중앙에는요, 관광 홍보나 마케팅 이런 얘기는 없어요. 사실 관광 홍보나 마케팅 하고는 계시죠. 그런데 정관에 있는 업무로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요거 꼭 체크하셔서, 아, 여기에 보면 그런 말은 없구나. 근데 이런 말이 문제 자주 나와. 그쵸? 요거 체크. 그러면 271페이지 보면 공제사업의 허가. 공제사업이 뭐냐 이거야. 내용 나오죠? 허가 이렇게 내준다 있어요. 요것도 체크하세요. 아, 지금 공제사업, 공제. 우리 이제 막 지나가다 보면 이런 가장 좀 일반적인 그 공제사업 하면 무슨 교원들의 공제사업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무슨 상조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다그 교원들 있죠. 회원들한테 받은 돈으로 사업을 일으켜서 만일에 대비하는 거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지급을 하고 하는 거예요. 요거 공제사업의 내용들 꼭 체크하세요. 공제사업도요. 그러면 아니, 아무 사업이나 해갖고 돈 벌어갖고 회원들한테 나눠주면 되는 것이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적에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저기 내용까지 있어, 내용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아무 사업이나 하면 안 되잖아. 돈에 관련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제사업의 내용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민법 나오고요, 사단법인 나와요. 그리고 지역별 업종별 관광협회 나오죠. 거기 보면요, 특히 이항 보세요. 맨 밑에 줄 271페이지.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도지사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돼. 아, 업종별, 지역별이 설립 허가를 받는 대상이 다르구나. 꼭 적어두셔야 돼. 그렇죠? 다음 페이지. 지역별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보면 특히 2조에 보면, 2호에 보면, 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어. 아, 전국을 하는구나. 그러면 아까 지역별 관광협회는 지역에 집을 둘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업종별은 전국 단위로 설립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쵸? 관광의 진흥과 홍보. 관광 통계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1, 2, 3다 체크. 관광 통계의 작성 범위도 1에서 5까지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쵸? 제가 이거 꼭 체크하고 공부하세요 하는 거는 문제에 나올 확률이 한70% 이상이에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3번, 장애인의 관광활동의 지원 있죠. 그 다음에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및 증진 및 시행착오 강구. 그 다음에 여행이용권의 지급. 요거 굉장히, 우리 여행이용권 하면 이제 영어로 나와야 돼요. 여행 바우처. 이제 이 정도는 나와줘야죠. 매번 물어볼 때마다 틀리면 곤란해요. 그쵸? 1. 국가 및 지방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그쵸? 2번 중요해요. 요거 다 지급에 관련된 거는 다 암기하세요. 다음 페이지. 그러면 취약계층의 범위는 어떻게 돼? 중요하죠. 문제 나올 소지 높죠. 특히 보면 다음 페이지 274페이지에 제가 하이라이트 박스 있죠. 그 안에 보면 관광취약계층의 범위가 나와요. 시행령 제41조의 3 보면 가나 다라 있죠. 요거 꼭 체크. 그리고 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들은, 이거 새로 들어온 거거든요. 요거 1, 2, 3다 체크. 그리고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 기관 1, 2, 3항 다 체크하세요. 그리고 여행이용권의 발급 보면요. 여기 뭐예요? 요거 꼭 체크. 그럼 여행권, 이동권, 이용권은 누가 발급한대? 나오죠. 275페이지. 박스에. 여행이용권의 발급은 전담 기관 또는 시장. 그쵸? 군수, 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이용권을 발급한다. 체크. 관광 홍보 및 관광 자원의 개발 보면요. 쭉쭉 1, 2, 3, 4다 중요해요. 그 중에 2항에 보면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 안내소의 운영, 요런 것들 중요하죠. 그리고 4항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광
관광객의 유치, 관광 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여기 1번에서 1항에서 5항까지 나오잖아요. 새로 들어간 게 유유자본을 활용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 사업이에요. 요거 문제 나올 소진 없죠. 아무튼 간에 새로 생긴 것들은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돼요. 그쵸? 요거 꼭 체크. 그리고 지역축제 나와요. 아, 지역축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야. 그러면 지역축제를 중요한데 무엇이 문제 나올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죠. 문화, 여러분은 이런 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문화체육,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대. 근데 나는 도저히 내가 가봤는데 도저히 왜 지정이 됐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기준이 나와요. 276페이지. 기준에 1, 2, 3, 4 다 체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원 방법들 1, 2, 3 나와요. 아, 문화관광축제는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축제 운영 능력,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런 거 다 보는 거구나. 보면요, 축제 보면 아니 저것이 무슨 문화체육 저기 문화관광축제로 최우수 축제로 지정이 됐나 난 이해가 안 돼. 다 어떤 근거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문화 축제를 평가하는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보면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문화 축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그때 당시 한 10년 전 그때는요, 한 몇천 개?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스멀스멀 어디 가면요, 문화체육 축제라고 해요. 근데 문화 축제가 정말 무슨 여기 나온 대로 컨텐츠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지방분들은 또 뭘 하시냐면 구민대회, 구민축제를 하는 것도 문화축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해줘야 아 우리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정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 체크. 그리고 9번에 보면 제48조에 4 나오죠. 거기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개혁 나오는데 예전에 문제 나고 요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올 소지는 있죠. 1번, 2번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는요, 그때 이제 2001년도에 한국 방문의 해로 지정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하고 2002년도에 월드컵 열렸었죠. 월드컵 개최, 그러니까 2001년, 2002년도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지정, 그 양성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요거 꼭 체크. 10번에 보면 관광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나오죠. 이것도 문제 가끔 나와요. 요거 체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요. 그리고 관광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과정 등의 인증들. 체크 꼭 하세요. 인증 절차, 신청 절차까지는 저희가 뭐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다음 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요거 꼭 체크하세요. 특히 2항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의 장은 문화관광 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몇 개월? 3개월이에요. 6개월 아니에요.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체크. 그쵸? 1, 2, 3, 4 다 체크하세요. 그리고 문화관광 해설사 선발 및 활용에 관한 거. 요거 박스에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경우, 전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보면, 이론 및 실습 평가 항목 각각 70점 이상이에요. 60점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60점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문화관광 해설사는 70점이 좀 높아요, 점수가.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4, 5 중요한데 특히 5에 그 밖에 문화관광 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꼭 체크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셔서 오늘 밥 빨리빨리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시간에 다 하고요. 끝에 어니언의 그 별표 시행 규칙 있잖아요. 시행 규칙들 어디 중점으로 보세요 하셔서 다음 시간에 법규 다 마칠 거예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국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법규 다 끝마칠 거니까
그 전에 오늘까지 한거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습 다 하셔야 돼요. 지금 자원 공부도 하고 계시죠? 그러셔서 다음 시간에 관광지 등의 개발부터 해서 법규 다 끝낼 거예요. 그리고 국사도 더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법규는 끝내는 걸로 하세요. 지금까지 법규까지, 그 다음에 국사 배운 부분까지요, 다 복습 끝내셔야 돼요. 그쵸? 조금 쉬고 할게요.